이번 시간은 알터 명령어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알터는 기존에 생성해 놓았던 테이블을 변경하고 싶을 때 사용하는 명령어인데요. Add 컬럼으로 컬럼을 추가할 수가 있고요. Drop 컬럼으로 컬럼을 삭제할 수가 있고 Modify 컬럼으로 컬럼을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지난 시간에 생성해 두었던 넷플릭스 테이블을 가지고서 실습을 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넷플릭스 테이블을 전체 조회를 한번 해주도록 할게요. 지난 시간에 생성해 두었던 컬럼 4개를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새로운 컬럼을 추가해 주는 명령어를 먼저 수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lter Table 테이블명 추가하기 때문에 Add 괄호를 해주고요. 새로 추가할 컬럼명과 데이터 타입과 사이즈를 기입을 해주면 됩니다. 우리는 오늘 넷플릭스 테이블에 캐스트 멤버라는 컬럼을 한번 추가해 보도록 할게요. 데이터 타입은 바차로 해주겠습니다. 사이즈는 20바이트로 할게요. 실행을 시켜주고 다시 전체 조회를 해주면 캐스트 멤버 컬럼이 추가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컨트롤을 누르고 테이블명을 클릭을 하면 맨 아랫줄에 캐스트 멤버 컬럼이 바짝 또 20바이트로 생성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이제 캐스트 멤버 컬럼을 변경하는 명령어를 수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lter Table 테이블명 변경이기 때문에 Modify를 써주고요. 괄호를 해주고 캐스터 멤버 컬럼의 사이즈를 한번 늘려보도록 할게요. 50바이트로 늘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행을 시켜주고 다시 컨트롤을 누르고 클릭 역시 맨 아래에 캐스트 멤버 컬럼이 50바이트로 변경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캐스트 멤버 컬럼의 데이터 타입을 한번 변경시켜 보도록 할게요. Alter Table 테이블명 Modify 테이블명을 써주고 변경하고 싶은 데이터 타입을 써주면 됩니다. 넘버 타입으로 한번 변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행을 시켜주고 다시 컨트롤 클릭 캐스트 멤버 컬럼이 넘버 타입으로 변경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새로 생성한 캐스트 멤버 컬럼을 삭제해보는 명령어를 수행해 보도록 할게요. Alter Table 테이블명 삭제이기 때문에 드랍을 써주고요. 괄호를 하고 삭제할 컬럼명을 써주면 됩니다. 실행을 시켜주고 전체 조회를 한번 해주면 캐스트 멤버 컬럼이 삭제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사실상 실제로 시스템을 운영하면서는 되도록이면 테이블의 변경을 가하지 않고 초기 형태를 유지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긴 한데요. 불가피하게 변경을 해야만 하는 상황이 생겼을 때 알터 명령어를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번 시간도 강의 듣느라 수고하셨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안녕.